서울광장에 마련된 헬로윈 참사 합동 분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설치된 지 약 500일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해 이전을 결정했는데 철거 전날 찾아온 오세훈 시장에게 왜 이제 왔냐고 토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헬로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분향하고 묵념을 합니다. 오 시장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건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오 시장은 유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했습니다. 일찍 오셔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작에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시청 인근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4 차례 협의 끝에 이룬 합의로 양측은 두 차례 변상금 부과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곳 을지로 입구역 주변에 임시기역 소통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의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을 하고 남겨서 시민들이 와서 이태원 참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 분향소가 이전되는 건 지난해 2월 설치 이후 약 500일 만입니다. 서울시와 유가족들은 11월 이후에 운영할 새 장소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이전되는 내일까지 1박 2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